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과 김우겸 전 대변인의 복귀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먼저 서울대 로스쿨 강의 개설을 신청한 조국 전 장관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아침에 봤어요. 하정대 국장. 그런데 강의를 개설했는데 과거에 저희가 팩스 복직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메일로 나 토요일 수업하겠다 라고 하면서 서울대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예.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장관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어쨌든 현재는 서울대인데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이제 그 과연 어떤 거를 강의할 것인가 하는 거를 10월에도 의사를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응답을 하지 않다가 12월에 바로 지난 8일에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뭘 개설할 거냐 하고 물으니까 이메일로 다음날 바로 내년에 이제 형사 판례 특수 연구 강의를 하겠다. 이거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3학점짜리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토요일이요? 예. 사실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토요일에 한다면 얼마나 학생들이 몰릴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저게 이제 2명 이하면 이하뿐이 신청을 안 하면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 그걸 해야만 이제 준다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안 되면 폐강이 되는 거네요. 예. 이건 뭐 제가 보기엔 뭐 2명 3명이야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뭐 하긴 하는데 그러나 지금 서울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 서울대 복직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여러 지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설령 하고 싶은 사람도 지금은 좀 하기가 수강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에 두 명 이하가 수강 신청을 하면 저절로 폐강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 자신이 뭐 예를 들면은 뭐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뭐 단언할 여러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직권남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저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내가 강단에 서겠다 이렇게 진짜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다고 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래서 네. 조 전 장관이 강의를 한다는 게 형사 판례 특수 연구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아까 저희도 짚어봤지만 감찰 무마권에 대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네. 형사 판례 특수 연구 강의를 할 수 있냐? 네. 그럼 자기는 별 죄가 없다. 가족도 괜찮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요. 근데 이제 제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있을 때 굉장히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한테 비판적인 발언,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입장을 잘 바꾸지 않으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그럴 건데. 예. 거의 유일하게 제가 몇 개월 만에 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을 좀 약간 두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애초에 서울대 복직이 이제 만약에 복직이 도의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거 우리가 논의할 수 있지만 복직이 된 이상 지금 복직하고 나서 이제 계속 비판받는 게 야, 교수가 강의를 안 해? 이거 아니에요? 복직 늦게 신청했잖아요. 강의 개설 다 2학기 나온 다음에. 근데 이제 내년에도 강의 개설 안 하고 있으면 너 또 놀면서 돈 받냐? 이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나 어떡하란 말이냐? 어쩌란 그러니까, 말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이제 서울대 교수를 이제 사직서를 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서울대가 교수로 복직을 한 이상 그 복직이 뭐 정치적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강의 개설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비판 받을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 판례 특수 연구는 근데 제가 서울대 로스쿨 커리큘럼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봐도 조국 교수가 개설할 수 있는 강의가 저런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요 실무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 전공이 로스쿨... 형법이라고. 아니 형법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실무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수사 실무, 재판 실무, 변호 실무. 사실 로스쿨이라는 게 저희 학부랑, 저는 뭐 로스쿨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예. 학부랑은 좀 커리큘럼 다르죠. 실무가를 양성하는 거니까.
저희 사법연수원때 기준으로 하면 이 실무가 양성하는 어떤 그런 쪽에 강의를 할 수가 없죠. 실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형사 판례, 특수연구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뭐 두둔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입장을 좀 이해는 가는 측면은 있다. 예. 그죠. 약간의 그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답하지 않고 이제 12월에 답했다. 10월에는 아, 조국 그 전 장관이 그 선거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강의 개설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학교에 대해서 당연한 의무고 이렇게 통지를 한 거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건 어떤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아, 누군가에게 아, 나는 이제 학교로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그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말하자면 정치적 시위를 하는 약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메시지가 있는 행동이다. 그렇죠. 수사는 그 검찰이 하는 거지만 그 아까 유재수 전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으로서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여권이 굉장히 그 곤혹스러워지거든요. 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권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국 전 장관을 돕기 위해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러나 수사는 어차피 검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모르죠. 김태현 변호사님은 네. 뭐 조 전 장관의 이런 그 강의 개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 서울대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조금 싸늘합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문제로 들썩였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북과 트위터에서 스스로 하셨던 무수한 말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시겠습니까? 법 지키는 거에서는 좀 제대로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교수를 다시 하신다면 전 조금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국립대 교수라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 학교에서도 물러나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또 한 사람. 지난 3월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제가 집 매각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네. 다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캄캄하고 네. 두려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 네. 상가를 팔고 뭐 차익을 기부하면서 좀 뭔가 김의겸 전 대변인의 행보가 일사천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강성우 부대변인님 네. 입당이 아니라 복당인데 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복당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을 통해서 복당 신청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복당 여부에 대해서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당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렇다면은 입당을 한 적, 당적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시점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겨레 당시 기자였을 경우에 그 당적이 있었다면 한결의 윤리강령이 좀 반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그럼요.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 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복당 심사를 해서 조만간 뭐 군산에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당내에서도 이런 김의겸 전 대변인의 움직임을 잘 알고는 있습니까? 그 군산에서 고등학교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흑석동 상가를 팔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그 차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꿈이나 아니면 앞으로 공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기부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조금 예측되어 왔던 바입니다. 입당이 아니라 복당이기 때문에 여러 뒷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경실련이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이 평균 3억 원 올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있기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말 한번 듣고 왔는데 지금 경실련에서 참모진 집값이 40%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보다 청와대가 얘기한 해명이 좀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경실련의 자료가 나온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탑탄에서도 그 토의했습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 잘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국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반박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전국 집값은 그 통계에 따라서 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는 거는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뭐 장하성 실장의 그 송파구 그 아파트라든지 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청와대로서는 뭐 경실련은 참여연대보다는 나름대로 좀 중도적인 그 시민단체였는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유추 삼아서 이렇게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대목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를 이끌었던 두 인물의 복귀 소식 조국 전 장관과 김의겸 전 대변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